아, 이 앞에 있는 제비꽃은 네, 절반 제비꽃입니다. 키가 한 30cm 정도는 될것 같아요. 예, 이게 흰색 계열도 있고 이렇게 예, 조금 뭐 이렇게 보라 계열도 있는데요. 이 친구는 조금 보라 계열이네요. 아, 줄기가 여기 있는데 줄기에서 이렇게 꽃이 올랐잖아요. 예, 유경성 제비꽃이고요. 타겹도 이렇게 예, 빗살무늬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빗살무늬 모양인 것 같죠? 예, 여기 바로 절방 제비꽃입니다. 작은 제비꽃들은 꽃이 벌써 다 졌는데요. 이 친구는 줄기를 좀 키우고 꽃이 피다 보니까 다른 제비꽃보다는 조금 늦게 핍니다. 예, 여러분께 줄기에서 꽃이 올라오는 예, 유경성 제비꽃, 예, 절방 제비꽃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절방 제비꽃은 전국구라 예, 어디 가도 볼 수가 있죠. 산에 가면은 예, 절방 제비꽃이었습니다. 아, 당기니까 아, 미모가 나타납니다. 절방 제비꽃입니다. 바위에서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는데요. 요거 예,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참 꽃말이입니다. 예, 꽃말이는 꽃이 이렇게 말린다 그래서 꽃말인데요. 이 친구는 뭐 이렇게 많이 말리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요거는 예, 산에서 볼수 있는 참 꽃말인데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네요. 그리고 맥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 당겨보겠습니다. 맥이 끝까지 가지 않고 한 이쯤 와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 예. 한주 맥입니다. 요거 꽃이 예, 하늘색으로 많이 예쁘네요. 예. 참 꽃말이입니다. 미약골 초입에 제가 이런 길을 걷고 있는데요. 예, 이 오른쪽에 있는 식물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관중이 많이 보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도 관중인데요. 아, 아래쪽에 비닐 조각, 예, 잎편이 되게 많습니다. 예, 요거 관중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중은 뭐 전국 어디 가나 많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고사리 중에서. 예, 관중입니다. 예, 길 옆에 이렇게 관중 옆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 모양이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죠. 예, 십자 고사리입니다. 예. 제가 십자 고사리가 은근히 또 많이 보이네요. 예, 여러분께 십자 고사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요즘 요런 식물들이 많이 보이죠? 어린 친구는 이런 친구인데요. 어린 친구. 예, 맥이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 있죠. 이렇게. 예, 끝까지 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라면 이런 모습인데, 덩굴성이죠, 이렇게. 보이죠? 예, 요거는, 예, 부채마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비슷한 그 단풍마는, 예, 남쪽에서 자라면서, 아, 입 아래쪽에, 여기 입 아래쪽에, 여기에, 예, 요 아래쪽에 돌기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건 단풍마, 남쪽 지방에서 자란 건 단풍마. 이 친구는 보통 중부지방에서 볼수 있는, 예, 그 부채마입니다. 지금은 요런 형태인데, 조금 더 갈라집니다, 이게. 예, 요거는 어린 친구인데, 예, 부채마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 볼수 있는 거는 예, 부채마가 있고 그냥 일반 마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지금 예, 부채마 보이는데요. 보통 이렇게 줄기 하나에서 이렇게 세 개로 분지하죠. 예, 세 개로 분지하고 그 가운데서 지금 줄기를 또 이렇게 올려왔는데요. 이거 다 이마는 이게 다 예, 부채마입니다. 예, 이렇게 많으니까 좀 알아봐 주면 좋겠죠? 예, 부채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저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예, 정당부에 꽃이 하나씩 달렸는데요. 이 친구는, 아, 좀 직립해가지고 꽃이 이렇게 폈기 때문에 이거는 예, 큰 애기나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꽃이 자라면은 애기나리 쭉 컸다가 조금 이렇게 숙이면은 이거는 큰 애기나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미모가 또 뛰어납니다. 한번 좀 땡겨보겠습니다. 오, 미모 보통 미모 아니죠? 예. 예, 큰 애기나리랍니다. 예, 큰 애기나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 이렇게 어긋나기죠, 어긋나기. 예, 가시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풀인데요. 지금 꽃이 폈습니다. 예, 꽃이 이렇게 예, 우산살 모양으로 꽃이 폈죠, 이렇게. 예, 이거는 예, 좀 당겨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직립했으면은 선밀나물입니다. 선밀나물 숯꽃이 되겠네요. 아, 지금 선밀나물 숯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선밀나물 예, 숯꽃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백협과 청밀의 덩굴석이죠. 예, 선밀나물이었습니다. 암수 단풍인데 이 친구는 예, 숯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분께 이쁜 청밀의 덩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예, 이 친구는 선밀나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이 꽃이 한참 피기 시작하는데요. 벌써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예, 줄기는 사각, 예, 잎은 마주나기인 예, 벌깨 덩굴입니다. 예. 꿀풋가들은 예, 되게 줄기는 사각, 잎은 마주나기가 많죠. 예. 요거는
벌깨덩굴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자연산 금낭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비단주머니죠. 이렇게 금낭이란 뜻은 비단주머니인데요. 이렇게 어찌 보면 오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나물로도 먹을 수가 있고 우리 정원에서도 많이 키우는데 자생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꽃이 비단주머니처럼 예쁜 금낭화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 자연에서 만나니까 더 예쁩니다. 금낭화입니다. 제가 물참대 찍다 보니까 오, 자연산 금낭화가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앞에 와, 정원에서 보는 금낭화가 하고 완전히 틀리죠, 느낌이. 저도 금낭화는 애국의 식물인 줄 알았는데요. 그죠. 홍천미약골 이렇게 산에서 잘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꽃이에요. 우리나라 꽃인지 애국에서 들어온 꽃인지 좀 먼저 그거부터 알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이거 금낭화. 아, 비단주머니 참 예쁩니다.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 비단주머니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정원에서 많이 키우죠. 자연에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열매로 가는 것도 보이네요. 이렇게. 비단주머니 예쁜 금낭화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죠. 비단에 술을 놓은 듯 아름다운 강산이잖아요. 우리나라 금수강산 식물들, 숲들 잘 보존했으면 좋겠네요. 앞에 있는 이 식물은 잎이 이렇게 세 개면 참나물이죠. 세 개인데 이 친구 아홉 개가 되어버렸네요. 세 개가 분해서 아홉 개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노루 참나물입니다. 참나물도 뭐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이거는 제가 노루 참나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삼삼구구까지 간다. 노루 참나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루 참나물이었습니다. 5월 천담상의 계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잎이 한 다섯 개 정도로 돌려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근데 잎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천남성이 되겠습니다.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다 그러면 둥근잎 천남성,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그러면 천남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불륜포가 이렇게 있죠. 불륜포 되게 많네요. 그 안 속으로 야구방망이 하나 있죠. 천남성 종류들은 암수하고 암꽃하고 수꽃이 따로 있는 암수 암폭인데요. 영양 상태가 좋으면 암꽃. 그다음에 이제 꽃이 피고 난 후에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수꽃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천남성 종류들은 성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잎 가장자리에 거치가 있는 천남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방금 천남성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왼쪽에 무늬가 있는 천남성도 보입니다. 이렇게 불륜포 안쪽으로 야구방망이 하나 있는 개체. 이것도 천남성인데 무늬가 있어서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양추류는 아는 게 많지 않은데요. 아는 대로 여러분께 그래도 한두 개라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앞에 보이는 이 친구들이 다 십자고사리예요. 워낙 개체가 많아서 여러분께 하나만 뜯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십자가 모양 맞죠? 맞습니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닙니다. 이 포자도 있네요. 이렇게 포자가 벌써 달렸네요. 이렇게 포자가 이렇게 있죠? 이거 십자고사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은근히 또 십자고사리가 간중만큼 많지 않아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십자고사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 쉽습니다. 여기는 해발고도가 한 47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미약골 주차장, 여기 오고 싶으면 미약골 주차장 치시면 됩니다. 0.8km 왔고요. 제가 이렇게 미약골 테마공원으로 한 0.5km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채마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친구 이렇게 이제 잎이 이렇게 많이 갈라졌죠. 이렇게 한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갈라졌죠. 천열, 중열 정도까지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건 이 친구도 한 중간까지 갈라졌죠. 이렇게 여기 바로 덩굴속으로 막 가려고 지금 춤을 추고 있죠. 이렇게 춤을 막 추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산에서 볼 수 있는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부채마입니다. 여러분 남부지방에는 단풍마가 있죠. 비슷한 아래쪽에 돌기가 있는 이 친구는 부채마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다가 조금 크면 이렇게 한 가운데 정도까지 이렇게 갈라집니다. 부채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약골 표지판이 나왔는데요. 암석폭포까지는 1.7km,
예, 발원지까지는 4.1km인데요. 제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예, 천천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 5월 10일입니다. 예, 5월 10일인데 오른쪽에는 계곡이 나무들이 지금 잎이 엄청 많이 자라가지고 하늘이 잘안 보일 정도로 지금 예, 그린그린합니다. 아, 제가 이런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흥촌 미약골인데요. 미약골 여기 오시면 예, 그냥 내비게이션에 미약골 주차장 치시면 됩니다. 예, 이런 길을 올라가면서 아, 여러분 또 예쁜 꽃들 또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걸음이 가볍죠? 우리 싸돌맨.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식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위에서 보면은 거의 지금은 잎이 한 4개가 돌려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실제로는 예, 예전에는 이렇게 잎이 마주작이었는데 지금은 잎이 이렇게 돌려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위에 꽃이 보이시죠? 이렇게. 예, 좀 당겨보겠습니다. 잎 가장자리에 톱니 보이시죠? 이렇게. 예, 요거는 이렇게 톱니가 있는 거는 예, 숲개별꽃하고 긴개별꽃이 있는데요. 예, 요거는 예, 잎을 봐서는 제가 예, 숲개별꽃으로 보이네요. 예, 이렇게 지금 꽃자리 털도 있고요. 이렇게 예, 요거 잎 가장자리에 털이 있는 예, 숲개별꽃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많은 게다 숲개별꽃이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잎이 이렇게 마주닥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꽃이 지면서 잎을 키워가지고 위에서 보면 이제 돌려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가 바로 예, 잎 가장자리에 털이 있는 이렇게 털이 있는 예, 숲개별꽃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수도권보다는 예, 강원도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숲개별꽃이었습니다. 아, 위쪽으로 나뭇잎들이 지금 많이 커가지고 아, 아래쪽은 좀 어둡습니다. 예, 계곡 모습인데요. 아,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제가 4월달에도 왔었는데요. 그때는 햇빛이 없어가지고 계곡이 깨끗했는데 지금은 좀 어둡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홍천 미약골 예, 계곡입니다. 계곡 요 모습이 참 예쁜데요. 이 앞에 있는 친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잎에 무늬가 있죠. 예, 무늬족도리 풀입니다. 지금 꽃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 벌써 열매를 맺고 예, 열매가 사라진 것 같은데요. 이거 예, 무늬가 있는 예, 무늬족도리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잎이 이렇게 하나에서 이렇게 세 개로 분재했죠. 이렇게 아래쪽을 보면은 털이 정말 많아요. 예, 이거 예, 노루오종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능계승마하고 헷갈릴 때는 예, 아래쪽에 예, 줄기를 보시면 돼요. 털이 이렇게 많아요. 예, 노루오줌이었습니다. 예, 5월달이 되니까 예, 산 능선에는 이런 식물이 정말 많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잎이 단풍잎을 닮았죠? 예, 위에서 보면은 잎이 한 3개 정도로 돌려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 예, 이거는 예, 단풍치입니다. 단풍치가 이 많은 이게 다 단풍치예요. 예, 식물 하나 접수하는 것보다 예, 식물들이 전체적인 자라는 모습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단풍치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숲에서 이 식물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 산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나요? 예, 이 친구. 예, 줄기는 하나에서 또 이렇게 세 개를 분재합니다. 또 이렇게 또세 개를 분재하는데요. 세 개, 또 하나에서 또세 개를 분재하는데 삼삼은 구현 형태죠, 이 친구. 예, 삼지 구엽초처럼 줄기가 올라오는데요. 이거는 예, 잎이 산처럼 생긴 산꽁의 다리입니다. 산꽁의 다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깊은 산에 오면은 예, 이 식물 만날 수가 있죠. 예, 잎이 정말 큽니다. 손바닥보다 큰데요. 이거 둘레 한 다섯 개 정도로 돌려놨는데요. 이거 도깨비 부채입니다. 예, 도깨비 부채가 지금 잎을 많이 키웠습니다. 이 크, 정말 큽니다. 이거 손바닥 두 개만 하죠. 둘레 한 여섯 개 정도 돌려놨는데요. 이게 다, 이 앞에 이게 다 도깨비 부채예요. 아,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예, 도깨비 부채입니다. 앞에 이 고사리들 예, 줄기를 쑥쑥 키웠는데요. 예, 이렇게 이 모습이 되게 예쁜데 이거 예, 천연 고사리도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양추리는 제가 예, 오동종일 수도 있는데 예, 천연 고사리가 자랄 때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예, 또 고사리 자라는 모습 예뻐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천연 고사리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곡 옆으로 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길형태죠, 이렇게. 예, 이거 줄기가 자두색이죠. 예, 이거는 예, 금강철원 꽃이네요. 아, 금강철원 꽃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와, 이제 좀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잎자루도 자두색. 예. 잎자루도 자두색이고 줄기도 자두색이에요. 이게 없어지기도 하던데 처음에 이렇게 자두색으로 올라오네요. 이거 금강초록 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와, 금강초록 꽃 만났습니다. 금강초록 꽃이었고요. 이렇게 또 보니까 이 친구 산꽁의 다리, 단풍치, 족도리풀,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친구죠. 처녀치마예요. 처녀치마에 새순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여기도. 처녀치마 되게 예쁘죠, 꽃이. 예, 이거는, 예, 처녀치마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식물, 예, 이렇게 잎이 하나씩 올라왔잖아요. 예, 백합과 친구들은, 예, 외등잎 식물이라 잎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로 시작합니다. 이 친구도 한 개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줄기를 내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예, 말라리 또는, 예, 하늘 말라리예요. 예, 백합과 친구들은 잎이 이렇게, 예, 단자엽 또는 뭐, 외등잎 식물로 시작한답니다. 예, 여러분께. 말라리 또는 예, 하늘 말라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앞에 지금 예, 벌깨둥글 꽃이 예쁘게 폈네요. 예, 요즘 예, 벌깨둥글이 한참 피는 시기예요. 예, 줄기는 사각, 예, 잎은 마주나기, 꿀풀가에 예, 벌깨둥글입니다. 제가 조금만 접살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이 앞에 수염이 혹시 보이실까요? 예, 수염이 좀 보이네요. 예, 이거 예, 벌깨둥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잎이 그래도 꽤 크죠. 잎이 지금 둘레 여섯 장인데 잎은 좀 꽤 큰데 꽃은 정말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정말 퉁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 친구는 예, 꽃이 정말 작은 예, 퉁둥글레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퉁치겠습니다. 예, 퉁둥글레입니다. 예, 4월달에 사돌맨 여기서 엎드려가지고 엄청 좋아하면서 여러분께 이 식물 소개를 해드렸죠. 예, 이 식물 잎이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손바닥 반만 한데요. 예, 보통 이렇게 잎이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잎이 요렇게 있으면 거의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예, 요거, 예, 금강제비꽃인데, 지금 잎을 이렇게 많이 키웠습니다. 열매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큰 거는 거의 뭐 작은 저 손바닥 거의만 합니다. 이거. 예. 그 잎으로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귀한 식물이라. 예. 잎이 이렇게 기역자로 많이 자라는, 예, 꽃은 하얗게 피는, 또 잎이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말렸죠. 이렇게. 이렇게. 예. 금강제비꽃을 소개를 해 드립니다. 4월 달에도 보고 5월 달엔 또 잎이 커진 것도 소개를 해 드리고 이 사돌맨 센스쟁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금강제비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게 다 이 금강제비꽃이에요. 큰 거는 제 거의 작은 제 손바닥만 합니다. 이게 잎이 이렇게 크면 커집니다. 저희 끝에서부터 이까지가 다 금강제비꽃이에요. 내년에도 또 열매 잘 맺어가지고 또 금강제비꽃 보고 싶네요. 이 모습, 입맛 짝 있는 모습도 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감탄합니다, 사돌맨. 예, 금강제비꽃입니다. 잎을 많이 키웠습니다. 금강제비꽃 옆으로 아주 귀한 친구를 만났네요. 이거 참단기죠, 참단기. 참단기는, 사냥가인데요. 사냥가 친구들은 보통 예, 꽃이 흰색으로 피는데, 이 친구는 자두색으로 피죠. 예. 그 참단기, 바디나물, 큰 참나물 이 3종은 예, 4년까지만 자두색 꽃이 펴요. 예, 이 친구 예, 분자는 지죠. 여기에 자두색 점 없죠. 예, 이거는 잎이 제가 볼 때는 좀 넓은 형태더라고요. 이게 좀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잎이 좀 넓어요. 이렇게 제 느낌에는. 그리고 뭐 위에 보면 이렇게 녹색도 좀 보이고 하는데 이게 바로 참단기입니다. 이거 좀 고산에 가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뭐 아주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친구를 만났네요. 귀한 친구. 예. 여러분께 또 먹어보면은 예, 잎이 화하고 또 나물로도 되게 좋은 채소죠. 예. 전통 지식 예, 정보 저기 전달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참단기입니다. 꽃은 자수사로 피는데 나물로도 맛있다. 뭐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홍천 미약골은 예, 계곡이 정말 좋은데요. 예, 특히나 물이 많아서 좋습니다. 예, 제가 4월달에도 오고 5월달에도 왔는데요. 뭐 식물도 어떻게 자랐는지 보고 싶어서 왔지만 이 계곡이 또 좋아서 왔습니다. 물 너무 깨끗하죠. 이런 모습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죠. 계곡이 참 예쁩니다. 예. 홍천 미약골입니다.
이 앞에 큰 잎이 큰 친구는 네, 도깨비 부채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잎이 4개로 돌려놨는데 당겨보면은 잎 가장자리 털이 있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숫개벌꽃이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이는 친구들 다 간중이고요. 이거는 예, 단풍치입니다. 예, 이런 모습 또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도깨비 부채와 예, 숫개벌꽃 그리고 단풍치 간중이 자라는 예, 예쁜 숲입니다. 이정표가 났는데요. 주차장까지는 2.1km, 예, 2.1km니까 제가 2.1km 올라왔네요. 암석폭포까지는 1km, 첫대바위까지는 예, 0.6km로 남았네요. 오늘은 제가 좀 속도를 빨리 올리고 있습니다. 또 걸어 가보겠습니다. 예, 계곡역 바위에서 이렇게 둥근 잎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잎이 이렇게 벚꽃이죠. 거치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거치가 여기 여러 개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예, 바위떡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위떡풀이 이런 데 자라요. 예, 식생을 한번 알려드리는데 예, 바위떡풀은 예, 벚꽃이고 계곡 같은 데 자란다. 예, 구실바위치는 단거치다. 뭐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복꽃이 예, 바위떡풀을 소개해드립니다. 비읍이네요. 복꽃이 바위떡풀. 예, 앞에 있는 이 족조리풀은 예, 그 무늬 족조리풀인데 지금 꽃이 지는 시기에는 예, 무늬가 하나도 없어졌네요. 예,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아래쪽에 예, 꽃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예, 꽃이 이런 형태면은 예, 이거 일반 또 족조리풀보다 꽃이 작은데 이거 무늬 족조리풀이에요. 예. 무늬족도리풀이 이렇게 잎이 없, 저기 그 잎에 무늬가 없기도 합니다. 예, 여기 무늬족도리풀입니다. 예, 이 앞에 이 친구 둥글린데요. 이렇게 잎같이 생긴 친구가 되게 커요. 예, 꽃 아래 부속체를 포라 그러는데요. 포가 큽니다. 이렇게 포가 용만큼 큽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은 예, 용둥글레예요. 예. 그 둥글레는 우리 수도권에서 볼 수 있는 둥글레는 퉁둥글레, 용둥글레, 둥글레 3종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오면 또 한 종을 더 볼 수가 있죠. 예, 그 친구는 종둥글레입니다. 예, 수도권에서 많이도 볼 수 있는 친구, 이 친구 예, 포가 용만큼 큰 용둥글레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꽃이 아래가 두 개가 있네 이렇게. 예, 용둥글레입니다. 오, 이 아래 예, 꽃이 핀 친구가 있네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잎이 둘, 넷, 여섯, 한 여덟 장 정도가 돌려놨고요. 또 수술은 둘, 넷, 여섯, 여덟 개죠 이렇게. 안쪽은 암술인데 까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외화피입니다. 그럼 외화피가 어디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를 보니까 이렇게 바늘 모양 외화피가 아래로 내려와 있죠. 이렇게. 요거 여기 바로 외화피입니다. 예. 여러분께 예, 삿갓나무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나물자가 들어갔지만 독초로 드실 수는 없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 예, 요거는 예, 고깔제비꽃인데요. 지금 잎이 커졌죠. 전부 다. 예, 제비꽃들이 잎들이 되게 커졌습니다. 요거는 제비꽃계의 여왕이라고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친구 예, 고깔 제비꽃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그린그린합니다. 5월달인데요. 제가 길을 가다가 등산로를 가다가 아주 작은 꽃에 마음이 뺏겼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좀 당겨 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예, 큰 구슬붕이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뒤에도 있는데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와, 제 핸드폰 예, 그 배경이 예, 이 그 저기입니다. 이 큰 구슬붕이입니다. 용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까도 용담가입니다. 예, 여러분께 오 너무 예쁩니다. 여기도 있지만 옆에 있는 친구 더 싫어하네요. 찍다 보니까 이 친구요. 오, 완전히 큰 구슬붕이에 마음이 뺏깁니다. 여러분 와 멋지죠? 예. 큰 구슬붕이었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예, 이 앞에 있는 친구들 다 관중인데요. 이 친구 제가 좀 요새 좀 눈에 좀 띄네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 또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흰털이 며칠 흰털 당겨 보겠습니다. 예, 비닐 조각이 아닌 털인데요. 뒤에 봐도 흰털이 정말 많죠. 예, 위에서 보면은 흰털이 막 보입니다. 이렇게 예, 이거는 예, 흰털 고사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흰털이 많습니다. 이렇게 앞에도 많이 보이고 뒤에도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예, 흰털 고사리였습니다. 예, 제비꽃들 예, 쪼꼬미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요.
줄기를 쑥 키운 친구가 있죠. 이렇게 줄기를 키우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꽃이 올라왔는데요. 이 친구 좀 사방사방합니다. 그래도 예. 졸방 제비꽃입니다. 예. 제비꽃 중에서 좀 늦게 피죠. 예. 이거는 유형성 제비꽃. 전국 어디서나 볼 수가 있는, 산에 가면 볼 수 있는 예. 졸방 제비꽃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졸방 제비꽃은 5월에 많이 피네요. 대부분 제비꽃들이 4월에 피는데요. 예. 이 친구 미모가 괜찮죠? 예. 졸방 제비꽃입니다. 이 앞에도 예, 큰 구슬붕이 또 만났습니다. 저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큰 구슬붕이 보면 제가 정신을 좀 못 차리는 편입니다. 예, 여러분께 이쁜 마주나기 예, 큰 구슬붕이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제가 좀 멀리서 찍고 있는데요. 이 보이는 이 풀들이 다 관중이에요. 관중 가운데 등산로가 보이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관중이 정말 많습니다. 예, 이것도 숨모습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관중이 아주 예쁘게 자라는 예, 홍천 미약골 숲입니다.